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주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제 주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 은혜로 거기까지 가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2절에 참 이런 귀한 찬송을, 우리가 늘 반복되는 하나의 끝과 새로 시작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간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는데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적으로 기대는 그런 찬송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니 크리스마스송이 나와요. 그래서 아적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꽃도 빨갛고 당신도 빨갛고 거기도 빨갛고 우리 대표님을 바라봐도 빨간 티셔츠 나 입은 거 처음 봤는데, 나도 오늘 그래 옆구리 이거 메고 나온 거요. 내꺼다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할렐루야. 아적은 성탄 그 기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 이 세상은 살맛 안 나는 세상일지 모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열정으로 또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성탄의 의미가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은혜를 나눈 줄로 압니다만은, 저는 금년에 역지사지라는 걸 하나를 성탄절날 비록 가족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예배를 정식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역지사지를 생각했어요. 물로 싹쓸이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불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탄은 수소폭탄, 원자폭탄, 물과 불의 그 역사 속에서 이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2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마 공동 이렇게 합의체 회의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그럴까? 그 답이 하나님께서 직접 한번 세상에 가봐야 되겠다.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에서 내가 한번 사람이 돼보자. 베레 호모 베레 데오, 베레 데오 베레 호모,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참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성탄절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지 않습니까? 역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다 보면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이 의미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천지를 창조한 크리에이트의 동사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1장 1절에서 In the beginning 똑같이 시작된데 was the word. 이 was라고 하는 비동사 존재의 의미가 그 태초에는 그 창조의, 그래서 창조 신학을 얘기할 때는 창세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참 진리를 깊게 갈파한 것 같아요. 성경을 깊게 대하면서 요한의 진리의 파악은 추종을 부르는 것 같아요. 물론 바울 사도의 교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말씀 자체를 놓고는 요한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은 정확히 정의라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그야말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은 행동으로 보여준, 너희가 말과 혀로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 중에 행함이 오늘 우리는 말세에 이때에 above all 무엇보다도 each other love deeply 무엇보다도 서로 each other 서로 오늘 이 서로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요한 1서 1장에 뭐 7절에는 서로 fellowship 서로 교제하라 할렐루야 이 서로 상자가 얼마나 한번 서로 가까이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세 지말에 우리가 하이할 갈 길의 길이고 들려지는 주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세라는 것이 시대는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때는 이때 지금 이 세상이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창세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 갈 길을 밝히 보일 우연히 그 어린이 찬송이라고 난 듣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내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해서 안테나를 글로 채널을 맞추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호소를 주님은 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뭐라고 말세에 지금 때는 그런 때지만은 갈 길을 밝히 보이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송년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동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원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전도 3장 인터넷에 보면 때를 얘기를 해요. 때를 강조를 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뭐 그냥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가 누렸던 모든 걸 얘기하고 마지막 그의 결론은 다 누리고 보니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헛되고 했더니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헛된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허무주의로 빠지고 말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는 산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모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죽음을 초월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 자체가 from Jesus, from in Jesus Christ 우리의 모든 사랑도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남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는 것도 내 힘이 있어서 내가 뭐 금력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지력이 있어서 체력이 있으느냐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는 그 힘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능력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읽힌들 무슨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 칭호를 듣고 원로 목사회를 섬겨보기도 했지만은 마지막 말씀 이상 귀한 게 있어요.
뭐 여기 와서 무슨 기교를 바라고 아무 그러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서치해야 되고. 근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소서 그걸 그대로 대신 전하면 그 주님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막 소리 지른다고 막 큰 소리 친다고 쉬쉬쉬쉬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기만전술 같은 어느 면에서는 말씀 전하는 테크닉일지 모르지만 그냥 버벅대고 하더라도 내가 눈이 잘 하늘쪽에 안 보여갖고 눈을 감고라도 그냥 이제 이 얼굴 땡겨갖고요. 입도 이렇게 방향이 내가 볼 때 거울 볼 때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아. 눈은 쪼그러졌지 입은 이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애는 내가 한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망정. 할렐루야. 이 힘이 뻗치는 거예요. 내가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 바른 말이 뭐겠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내 목소리로 내 어떤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힘으로도 되지 않, 능으로도 되지 않,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는 그 신의 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혼돈과 공허가 어느 게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전해가지고 이게 남자인지 내가 남자인데 우리가 보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면 내가 여자가 되고 이런 세상의 이 혼돈 이게 막 복잡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의 윤리 도덕이 다 망가져가지고 대통령 후보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누구를 찍어야 할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찍으면 둘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난 사람 한다고 하겠지만은 좀 기쁜 마음으로 이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이게 뭐냐 전부 거짓의 마귀의 자손들이 뭐 어느 사람은 그걸 사마귀? 사마귀 그러더만 사탄, 마귀, 귀신 어이구 사마귀라고 거기 있었더만 혼돈이 되는데 이런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막 그냥 인구로 5억만 남겨놓고 다 죽이자는 이것들이 술책이 실제로 지금 숨어서 진행되고 음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인구는 뭐 산술급수적으로 뭐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 죽는다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그렇게 가난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한 잠재력, 이 무한한 포텐셜리티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낭중에는 다 그래 죽고 저래 죽을 바에는 팬데믹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복잡한 얘기들 어느 게 진실 이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거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들으면 더 이러니까 일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여 그 혼돈 앞에 주님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갈 길을 밝혀 I am the way. 일로 오라 일로. 어디가 길이냐. 한 눈먼 소경이 지팡이 잡고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것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로 가시라고. 아멘. 만족함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진리가 우리를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 만족인 거예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저 천국. 주님이 그래서 때 얘기를 하여 주님도 때가 이름에 The Kingdom of God is near. Is near. 가깝다.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런데 회개할 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전부 죄의 결과다 말이에요. 사마귀가 장난치는 건 이 통로가 전부 죄라는 것을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통로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다. 근데 우리 이 복음방에서 그냥 빛을 바라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 그게 그 말이 생각이 이렇게 오니까 내가 요 술 맛이 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뭐 똑같은 소리 또 오늘 가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를 주시야 내가 와서 얘기를 하지 했더니 여기는 그래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김 목사님 가끔가다가요 뭐 문제에서 그냥 아 내가 목사님한테 말이지 난 내가 스스로 제자라고 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공부한 거지 뭘 내가 스승이고 제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배운 거지. 그런데 복음신학 그 내가 타이틀은 잘 붙잡은 것 같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복음이라고? No. 그 중에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말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직접 실천해 준 사랑.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느냐고. 금년에는 그 메시지를 성경 속에서 파낸 거 아니겠어요? 금맥을 파낸 거요. 행동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말이야.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그 행함이 뭐냐? 결과적으로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란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한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린 그 땅을 갈 때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 민족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절하는 게 십계명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생기거나 예수님 이 땅에 있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몸,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아주 공통인수를 하나만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랑장을 외친 거예요. 그 사랑의 성과를. 어제 그 정규진과 조갑제. 아 이분이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생각하면 나오겠지만 이제 잊고 싶은 건 바로 잊어지는데. 아 이 사람이 마지막에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으로 결론을 짓는 거요. 그 메시지. 오늘도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은 그냥 다 갈 길을 밝히 보내야 될 건데 사랑의 송가로 할렐루야. 사랑은 온유. 사랑은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speaking is nothing.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지식 알아서 응? 여러분 예언한 능 있고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 난리지 그것도 nothing. Knowing is nothing.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결론이 그거예요. 그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은 이거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Doing is nothing. 그 행함도 nothing이야. 뭐가 없으면. 근데 그 조갑제 씨가 그 성경 구절이 그 가슴을 하나 때렸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사람 뭘 받는 거 아니? 분신 자살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때는 나라와를 민족을 위한다고 분신 자살하는 게 그게 분신 자살이 정말로 나라와 이익을 위한 거냐? 자기 자신을 위한 거냐? 지들 집단을 위한 거냐?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랑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 감정, 폭발, 분노. 그건 분노의 분신자살이지. 성경이 말하는 내 몸을 그래서 아 불사르게 내어주는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게 그걸 누가 하는 거구나. 조갑제 씨가 깨달은 얘기를 내가 전하는 거예요. 싱싱하고 뭐 생싱한 생선같이.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여기서도 기도하고 뭐 방송국을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아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우리가 힘쓸 때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얘기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deeply,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있으니요. The end of the all things 있으니요. 만물의 마지막 있으니요. 주님도 때가 이르매 The time that is near.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여러분 지금 가까운 시대예요. 누가 뭐라도.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 그 사랑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장으로 정리한대요. 베드로 사도도 오늘 마지막에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되 그건 기본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가까이 바라보고 싶은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이 나. 뭐가 보이고 미운 사람은 자꾸 미운 건 털만 자꾸 베낀 것만 보이잖아. 근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냥 힘이 나. 그냥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하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 뭐 잔일이 생각이 나더만 아침에 그걸 반복하니까 뜨겁게. 근데 그건 안녕이더라고, 페어열. 헤어지는 얘기야.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잔이디는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다 같이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어느 날 이 찬송 한 줄에 눈물이 팍 터지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찬송을 보면 듣는 사람도 그때 역사했던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그 목사에서 했나 어디 교회에서 했는지 그 크루 뭐 거기로 왔는데 그 새벽기도 부탁을 받아서 내가 새벽기도에 나와갖고 그 크루즈 이거 발음 크루즈 그게 새벽기도를 한대요. 나가가지고 그 찬송 한 장을 부르고 시작을 했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한 줄 부른대요. 쿡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쿡쿡 소리가 어느 사모님이 팍 터가져가지고. 아, 제가 그때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눈물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이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주님 아시나이다, 주님.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요. 비록 뭐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냐 없지. 그게 그의 말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강조하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필라델피아. 이에 더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그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에 사랑을 강조하고 고린도 진 바울 사도는 뭐 사랑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그는 무엇을 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 구국 기도야 아니, 애국 기도야 아니,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야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서는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니라. 그런데 8장이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9장에 1장 1절로 3절 하간에 내가 내 동족 주시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언정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언정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한 이 민족 사랑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처럼 그 복음이 그 복음 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걸 알아야 돼요.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에 1948년 5월 31일 개헌 국회가 개원할 때 목사님의 기도로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이에요. 무슨 고구려 신라 백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출발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세웠고 세계에 그 많은 교회 중에 위대한 교회들이 다 이게 풍부가 오히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고인물이 되고 썩어가지고 전부 재벌들이 돼가지고 사회의 세속화가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요즘은 황교안 장로님이 전도사님인지 뭐 대표님이 어떻든 다니면서 목사들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북한에 가서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시바지촌이 따로 있다는 거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부끄럽기 그 점.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여러분들 세계 문화의 유적지를 돌아다녀 보면 반드시 이 성문화가 무엇도 만들어놓고 무엇도 만들어놓고 그게 그 지금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런 데 돌아다니면 전부 마지막에 경제가 부흥되고 나면은요. 목욕탕 문화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성문화의 무질서에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니 이래가지고 세상이 반드시 멸망받고 멸망받는데 지금도 일보 직전 아니에요?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이 혼돈의 시대에 그런데도 우리도 같이 이는 이로, 이는 이로, 뭐 눈은 눈으로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복음인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 서로 대접하기를 유드 아웃도 그런 분리 원망 없이 해야 되고 서로 봉사하고 할렐루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대한민국 원래 1962년에 청와대가 폭파된 거 같은 게 6.25 때 못 일었던 속전속결로 3일 안에 서울 정복되기로 이미 전술 전략 총괄 경찰국 그 국장이 넘어와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김신조를 하나님께서 왜 김신조 집사 때 친구로 하더니 김신조 전도사 때 난 교회에서 딱 세 군데 섬겼는데 전국중앙교회 김신조 집사, 서울 삼광제일교회 김신조 전도사, 필라델피아 서광교회 김신조 목사. 김신조하고 생을 같이 했어요. 내 이 목회 여정이. 이거 우연이라고 봅니까? 막연히 남들 뭐, 양 무리의 소원은 통이 되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 저는 그걸 사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종으로 세운 것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고서 전쟁의 기원을 보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종적인 하나님 문제가 됐다면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게 최초의 3차 대전 진원지 원점 아니요 1차 세계대전의 출발점이 가인이 돌을 집어갖고 지동생을 때린 게 그런데 그게 와이.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원인을 정확히 analysis 분석이 돼야 진단이 정확히 내려져야 처방이 나올 줄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처방은 사랑 이외에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한 해를 다 허다한 죄를 덮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는 은혜의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